박사불체. 네. 마지막 3교시 4분은 제가 되겠습니다. 야. 아, 첫 번째 첫 끼. 아, 부대찌개로 뭔가 좀 칼로리, 에너지를 흡수를 쫙 했고 디저트로 워밍업을 하셨고 이제 진짜 밥을 먹을 차례입니다. 폐게로 만든 매콤하고 달콤한 볶음 요리 폐게 닭을 먹었는데요. 폐게 닭. 예. 폐게 닭 요리를 뭐 먹어보신 분 없겠죠? 먹어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폐게가 뭐예요? 맞아, 폐게. 설명을 좀 해주시죠. 알 낳는 것은 더딘 그런 닭들을 폐게라고 합니다. 노닥, 노닥. 뭐, 그죠? 노닥이어도 그런 게. 뭐 그런 느낌. 연결 아니죠? 폐게 닭 나왔습니다. 새빨간데? 네. 오, 약간 제육 느낌인데? 오, 그러네, 제육 느낌이네. 뭐해, 뭐해. 칼군무 들어가야지. 시작. 계란 좀 이렇게 들어올까요? 어, 계란 지금 토실토실해. 그렇다면 요 공식질문 제일 중요한 거. 라비가. 아, 그 아, 맞다. 진정성 있게 해야 되는 질문이다.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.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. 카메라 보고 하시면 사장님이 딱 보세요. 이 폐게닭은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? 아, 그렇죠. 좋다, 아, 좋다. 늘었네, 늘었어. 좋다, 좋아.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. 뜯어먹는 재미. 좋아. 자, 그럼 거기 집게 하나 있으시죠? 네. 한 시간 먹어보자고요. 양념 진짜. 오우, 그 지금 먹진 않았지만 향만은 맡고 딱 생각난 게 예전에 늘 어머니가 해주셨던 약간 그 향이 났어요. 자, 한번 해보겠습니다. 사장님 뜻대로 일단은. 손으로. 어, 뜨겁네요. 아, 제가 뜨거운데? 오, 뜨거운 거 잘 견디는데? 아이, 뜨거워. 아이, 뜨거워. 어, 매워. 이게 퍽퍽하지 않고 쫄깃한데요? 나는 가슴살을 먹었는데 생각만큼 퍽퍽하진 않아. 아, 맛있다. 양념만 알고? 다리인데 되게 쫄깃해. 운동을 열심히 한 닭 같아요. 아, 질긴 표현이 아니고 쫀득쫀득 표현이네요. 근데 이건 밥이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플러스 5점. 예. 플러스 5점이야. 나이스 멘트. 양념이 뭔가 밥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시켜요. 왜? 밥은 왜? 탄수화물은 생명이다. 아. 탄수화 물은 생명이다. 아, 어, 그렇죠. 2021 하반기 캠페인. 공깃밥 두 개 주세요. 어, 이거는 되게 그리운 맛이기도 했어. 나는 요거 알 한번 먹어보고 싶어. 되게 오랜만이에요. 여기가 유명한 이유가 있냐면요. 회계닭만의 쫄깃함이 따로 있고 얘 양념만의 닭볶음탕도 아니면서 닭발 양념도 아니면서 얘만의 루트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이 맛을 먹으려면 여기 와야 되는 거지. 그렇지. 여기가 그래서 이게 유명한 거야. 불닭처럼 간 게 아니고 그렇다고 막 이런 치킨처럼 달달한 쪽도 간 게 아니고 이 선을 오묘하게 잘 타는 게 이게 양념의 그 집 맛집의 비결이거든. 아, 맛이 매워. 이게 근데 나도 먹다 보니까 약간 닭발 비슷하게 쌓이는 게 있네. 얘 좀 또 어떻게 이렇게? 어우, 안에 크림치즈 있을 것 같아. 오, 예쁘겠어. 아, 맛있어. 라지사 먹어봤나? 다가 지금? 다가려? 다 먹었어. 하나 자자. 하나 자자. 이거 진짜 딱. 이거 얼마나 달걀을 많이 먹었을 거야. 그죠? 운동하면서. 혼자도 시작이라 보면. 좀 신세계일걸요? 식감이 다르죠? 응. 메추리알이 노른자가 없이 흰자로 꽉 차 있는 것 같아요. 아, 그 탱탱함이 살아있는 거야. 퍽퍽함이 없고. 잘한다, 진짜. 아, 전문가네. 크게 키워서 그냥, 어?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어때요? 어, 더 잘 들어가요. 그래, 우리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에겐 어떻게 이런 젊은 피가 필요했던 걸 수도 있어. 이렇게 잘 먹는다. 양념이 좋은데요? 요 닭볶음은 상당하거든요. 여기 양념이 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는 감자도 진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. 이 매콤한 걸 좀 적응을 하니까 달큰한 맛이 세지는. 오, 맞아, 맞아. 이제 뒷맛이 점점 달큰해진다. 오히려 안 매워진 것 같아요. 잘 달리네. 이거 자꾸 달달해.